안녕하십니까. 소란TV입니다. 오늘은 천사섬 신안에 있는 자연도 두봉산과 퍼플교 그리고 여인성으로 유명한 분개수욕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사대교를 지나 들어가시면 자연도 팔금도 안자도 암태도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 섬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라빛으로 물든 안자도의 퍼플섬을 가보았습니다. 퍼플교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짧은 코스로 다리만을 지나올 수도 있고 두 개 섬의 둘레길을 다 돌아보아도 괜찮을 듯합니다. 주차장에서 쭉 들어와서 매표소에서 매표를 하면 시작됩니다. 걷다가 지치면 이렇게 미니버스를 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이 퍼플유 무슨 뜻일까요? 방탄소년단의 비가 만들어낸 말로 7빛깔 무지개의 마지막 색처럼 끝까지 함께 사랑하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곳곳에 이런 조형물들이 있어서 사진 찍게 해줬습니다. 이제 반월도에서 박지도 구간의 퍼플유를 지나가겠습니다. 이 조형물을 보시면 박지도의 의미를 아시겠죠? 박지도에서 두리교 구간 퍼플교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사진 명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으면서도 볼 것이 많은 퍼플교 구경을 마쳤습니다. 다이아몬드 섬에서 가장 높은 자연도 두봉산 산행을 위해서 자연중학교에 왔습니다. 주차는 중학교 운동장에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맞은편에 3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봉산 산행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원도에서 유명한 분개해수욕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분개해수욕장은 모래사장도 좋고 특히 여인송으로 유명합니다. 해수욕장 정비가 잘 되어 있고 텐트를 칠 수도 있습니다. 해수욕장마다 소나무 군락이 멋진데 분개해수욕장도 정말 멋있습니다. 잠깐 걸어보겠습니다. 두봉산 산행은 총 4.5km,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택시를 타고 원점 회귀했습니다.